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현장이거든요. 오늘 타일 하차하러 왔는데 뭐 타일 한 4바레트에다가 시멘트, 레미탈 2바레트 정도 되네요. 간단한 양이죠. 요거 오늘은 요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을 그냥 뭐 중간에 자르는 거 거의 없고 또 속도도 그냥 리얼 속도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기껏 해봤자 뭐 한 10분 정도 걸릴려나? 10분 조금 더 걸리겠죠? 뭐 이거 작업하는데요. 그 시멘 하나는 밖으로 올까요? 시멘 하나 밖에 되면 간단한 작업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? 간단한 일이라 그래갖고 그냥 뭐 감으로 한대거나 대충대충 해다가는 또 일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물론 타일이나 뭐 이 레미타 같은 건 뭐 터져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라도 터지거나 그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. 아 물론 지게차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지게발 들고 내리면은 딱 높이가 그 높이까지 딱 맞아요. 자동으로요. 그렇다 그래서 그걸 또 안 보고 발을 꽂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항상 맞았다고 생각하고 발을 꽂게 되다가는 큰 이제 오산이죠. 경기도 오산 말고 오산입니다. 일단은 눈보다 빠른 게 손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거 타짱가 영화에 나온 대사죠. 눈보다 빠른 게 손이라 그러는데 그럼 발은 어떻습니까? 발도 눈보다 빨라요. 그럼 그 손발보다 더 빠른 거는 지게차 발이에요. 지게차 발은 눈으로 보기도 전에 벌써 물건 앞에 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한 템포 늦춰갖고 눈으로 보고선 지게발을 꽂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빠른 지게발을 한 템포 늦춰야 돼요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빨리 꽂다가는 안 보고 꽂고 맞았다고 생각하고 꽂았다가는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연초라서 많이 한가한 것 같아요. 지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갖고선 더 좀 안전하게 천천히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턱이 하나 있어요. 턱 올라갈 때는 다 아시죠? 두 발 한꺼번에 오르는 것보다 한 바퀴씩 한쪽 발씩 왼쪽 발을 먼저 올라가든 오른쪽 발 먼저 올라가든 자기 유리한 쪽 발 먼저 올라가면 됩니다.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올라가줘야지만 이 들고 있는 물건이 쏟아지지 않겠죠?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올라가줘야 돼요. 그리고 두 발을 한 번에 올라타려고 그러다가는 힘을 가하게 돼 있거든요. 악셀에다. 그럼 올라가는 순간 많은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턱을 탈 때는 한쪽 발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.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능은 아니죠. 한쪽 발로 올라가더라도 급하게 올라가다가는 분명히 그 충격이 가거든요. 아 여기 잠깐 동그라미 쳤었는데 여기 소장님은 정말 잘생기셨어요. 흡사 그 조인성 정도? 조인성보다 잘생기셨나? 하여튼 굉장히 잘생기셨어요. 영화배우 하셨으면은 대단히 인기 있으신 분 됐을 거예요 아마. 주연급 비주얼입니다. 괜히 제가 립싱크가 아니고 정말이에요. 아 립싱크가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 팩트죠. 굉장히 잘생기셨다는 거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기셨어. 여자분들이 보면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. 아주 뭐 진짜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잘생기셨습니다. 어쨌든 이곳 현장에서 이제 장애물이라면은 옆에 보고 계신 소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사람들하고 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중간중간 거 매너 뚜껑하고 건물 들어간 턱 요 정도가 이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나 요 정도 장애물은 뭐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죠. 일단 지게차가 빠지는 곳만 없으면은 정말 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공간도 넓잖아요. 충분히 넓습니다. 공간도 넓고 또 이제 여기 창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천정고도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지게차 일하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이 없죠. 굉장히 쉬운 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. 이런 턱 내려갈 때도 이제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처럼 부드럽게 내려가줘야 되는 거죠. 지게차는
온통 쇳덩어리로 돼 있지만 거칠 것 같지만 부드럽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부드러운 그 거친 남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남자예요. 그래 저도요.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. 일단 이 지게차 자체가 지금 거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치게 달아갖고 막 덧발이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거든요. 빈차로 다닐 때 막 빈차로 덜컹덜컹 거리고 악셀에다 밟아갖고 웅웅거리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골목길 같은 데 다닐 때는 지게차는 살살 다녀줘야 돼요. 그거 뭐 골목길에서 우당탕 다니면은 민원 들어옵니다. 민원.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골목길에서 민원 들어와갖고 이제 그 다니기가 좀 괜히 껄끄러워져요. 괜히 주차해놓은 와서 불법 주차 딱지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 다닐 때는 지게차는 조용히 다니셔야 돼요. 뭐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이 얘기는 비단이 지게차뿐이 아니라 장비는 다 마찬가지예요. 이 장비는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장비 아닙니까? 같이 부딪혔다가 쳤을 때 뭐 지게차가 또는 굴삭기가 훨씬 뭐 가빠가 좋잖아요. 누가 와서 부딪혀도 뭐 까딱 없을 정도의 그 비주얼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승용차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좀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느낌으로 다니세요. 뭐 지게차가 센 거지 뭐 제가 센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쪽 그 승용차에 그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차만 보고 막 그냥 하지 마세요. 살살 다니세요. 서로 양보 좀 많이 하고 어차피 우린 속도도 느리니까 한번 양보해주고 가나 좀 빨리 가나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? 어쨌든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신호등에서 잠깐만 기다리다가 신호 바뀌고 1초만 늦게 출발하면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니죠. 그리고 이제 10분만 늦어지면은 독촉전화 엄청나게 옵니다. 저 지게차 움직이는 시간도 있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까요? 이거 만약 지게차가 없었으면은 지게차로 했을 때 지금 한 10여 분 걸렸는데 이거 한 파르트 내리는데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. 이거 다 내리려면은 반나절 이상 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서 내리지도 못합니다. 이렇게 빨리 지게차로 작업이 끝났으면은 그만큼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시간이 없어졌어요. 분명히 장비들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해갖고 빨래도 직접 하지 않고 청소도 청소기가 다 해주지 뭐 김밥도 내가 직접 안 싸고 김밥 천국 가면은 금방 사갖고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빨라졌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없어요. 오랜만에 동창 한번 만나서 뭐 소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그 소주 한잔할 시간이 없네요. 항상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쁘게 일을 하고 뭘 했으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. 그럼 이제 요즘에 일, 연초에 일이 없어갖고 한가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한가한데 시간이 없습니다. 어디 뭐 친구 만나서 밥 한번 먹을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어디 뭐 놀러 다닐 시간도 없고 이상하게 시간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돼요. 맨날 잠잘 시간도 없죠. 밤에 잠 못 자갖고 시간이 없어갖고 낮에도 잠 못 자고 맨날 잠도 부족하고 도대체 이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제 10여분, 10분에서 안팎인데 그 끝까지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그 길지도 않아요 사실은요. 10여분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요거 편집하는데 10여분짜리 동영상 편집하는데 뭐 며칠씩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어떤 때 며칠 걸립니다. 동영상 올려놓고 뭐 뭘 하는지 바쁜지 모르겠어요.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바쁩니다. 그렇다고 제가 남는 시간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아니고 저 보통 새벽 4시 5시에 눈 떠지면은 그냥 사무실 출근해요. 사무실 출근하면은 뭘 하느냐
동영상도 편집한다고 만지고 있고, 또는 이제 그 전날 거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시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. 도대체 나의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? 근데 저만 그런가요?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? 누구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쉽게 잡으실 수 있나요?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. 약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약속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잡히기 때문에. 어느 쪽으로 약속이?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식사 약속을 잡으려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거 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로 그냥 소변 볼 시간도 없이,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무지하게 빡세게 해갖고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생각컨대 제가 시간을 계획을 짜서 뭘 하지 않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렇겠죠?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해갖고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